만약에 아이가 셋이면 어떤 차 타고 싶어요? 좀 카니발 7인승이요. 에이, 벤츠 타고 싶다며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아, 7인승? 네. 아, 이 차 다 9인승인데? 자, 어쨌든 다자녀 아빠들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토입니다. 저 신피님 어저께 축구 봤어요? 아니요, 잠들었어요. 아, 이런. 어저께 축구 너무 정말 멋졌습니다. 다음 가나전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하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도 역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두 대 출고되는데 아마 두 대 다 다음 주에 출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담아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일요일은 용인 전시장에서 캠박스 유튜버와 함께 재미있는 영상 담을 계획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이렇게 차들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매일 사실만 유튜브에 담죠. 출고되는 영상.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자녀, 즉 3자녀 이상 되신 분들 차를 살 차가 없어요. 솔직히 가장 이상적인 차가 바로 카니발이라는 것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비춰주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아톤에서는 풀옵션 차량만 취급을 하는데 이렇게 외장의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완전 다르죠. 날렵함, 그리고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되어 있고요. 본 차량 썬팅 안 된 차량이죠. 썬팅은 아마도 출고해서 원하는 곳에서 좋은 썬팅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썬팅 안 되면 안쪽이 잘 비춰져요, 신피님. 맞죠? 네. 예, 본 차량 외부 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한 상태고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후 햇살인데 깔끔하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생산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 아톤에서 많이 나가죠. 네. 물론 코튼 베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쪽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지금 뭐지? 아기상어? 그렇지. 오늘의 주제는 다자녀 아빠들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아기상어를 트는 게 맞아. 그죠? 네. 예, 그리고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고, 이렇게 목쿠션만 장착을 한 상태고요. 자, 특별히 손본 거 없어요. 돈 아껴야죠. 요즘 불황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벤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맞죠? 네, 일렬 쪽 평범합니다. 다만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다는 사실. 자, 2열 쪽 이쪽에서 비춰주시죠. 이렇게 쫙 열면은 오, 정말 잘 어울리는데. 새들 브라운과 요트 바닥. 컬러는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도 있고 그레이 컬러도 있지만 나름 뒷차는 또 다른 컬러, 그레이 컬러인데 한번 비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몸을 받쳐야 돼요, 제가. 자, 이렇게 신발을 벗고 사이드에 밟고 아이처럼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아이가 아니고 아니 애들 기준으로. 그리고 오, 시그니처 옵션은 이렇게 등판 각도가 전동으로 되죠. 자, 성인 173키인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넉넉한 공간 보이고요. 또 리모컨 주머니라고 할까? 아트 포켓.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 핸드폰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아트 포켓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죠. 자, 이렇게 압복이 되어 있는데 자, 2열에 뭔가 기능을 넣었어요. 즉 한 레버로 전후 이동, 때로는 안쪽으로 들여서 좌우 이동이 되는 바로 아트원의 특허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회전 시트, 스위블링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자,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물론 뭐 바닷가 가서 뒤보기 할 수도 있고 뭐 앉아서 서로 회의하면서 커피 마실 수도 있고 한데 오늘은 다자녀 아빠들 어린아이 이제 뭐 100일 뭐 돌 됐다 하면 유아 시트에 태우는데 앞보기보다는 또 이렇게 뒤보기, 즉 엄마는 이렇게 3열에 앉아서 아이와 마주 보면서 까꿍 하고 놀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소픽스가 다 되어 있어요. 아이소픽스 한번 비춰주시죠. 이게 바로 아이소픽스라는 건데 이렇게 써 있죠. 네, 2열 그리고 3열에 모두 아이소픽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 쪽에 회전 시트 요트 바닥 쪽 봤는데요. 사실은 시트는 당연하죠. 뭐 9인승 당연히 뭐 다자녀 아빠들이 사는데 이왕이면은 하이루프를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이루프 쪽 비춰주시죠, 심피해님.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이렇게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아이들 눈에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로 에어컨 바람 골고루 떨어지는 거, 그리고 전체가 다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행시 잡소리 없습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 또 하나 있죠. 바로, 하이리무진을 사야 되는 이유가 이 모니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야? 아기상어?
아기 상아라고 알아요? 요즘에 네. 뭐 어떤 게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장시간 운행 시에 사실은 모니터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모니터 없으면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미라클 터칭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유튜브 안에 노래방 뭐 제목만 치면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 한 곡도 하면서 장거리 갈 수 있는 패밀리카로 막 한입할만한 게 있나요? 이왕이면은 하이리무진으로, 이왕이면은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나오지만서도 이렇게 좋은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왜냐?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이리무진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뭐 가격도 얼마 안 비싼데요. 뭐 요즘에 이 차가 뭐 6,000만 원대 맞죠, 심표님? 네. 뒤에도 마찬가지 구인승 6,000만 원대. 즉 6,000만 원대의 다자녀 아빠를 패밀리카로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택하면 아마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자, 후속 쪽에 좀 설명 더 해야 될까요? 후속으로 가시죠. 원목 옷걸이가 되어 있네. 오, 요즘에 인기 많아요. 그리고 이중구조 현유콘 블라인드. 뭐 등은 센터 쪽에 이렇게 놓으면은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오픈했을 때 불이 들어오고 닫히면 자동으로 꺼지고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되는 이중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가 중요합니다. 썬팅 하려면 커튼 떼야 되는데. 자, 상부 쪽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하나 실행을 할걸 그랬나, 아기 상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깔끔합니다. 화질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2열에 회전시트, 3열에 독립시트, 그리고 4열에는 바로 3D 매트가 깔려있네요. 트렁크 3D 매트가 꼭 필요합니다. 이물질 흘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싱킹시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네. 즉 순정시트 그대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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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대로 유지하고 출고되는 패밀리카 1번지 9인승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6,000만 원 초반대일 것 같아요. 맞죠, 심피디님? 네, 공개 댓글에 상세히 차량 금액 튜닝 내역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대가 아니고 또 있어요. 이 차도 월요일날 출고된다고 하는데, 맞죠, 심피디님? 네, 본차도 역시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인데 앞차와 뭐가 틀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 하이루프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썬팅이 안 돼 있는데, 썬팅이 솔라가드 노블레스 Z 반사 필름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 스텝 동일하고, 전후 바디킷이 추가됐네요. 네. 맞죠? 나름 바깥쪽에 멋을 냈어요. 좀 멋을. 멋을 내는 아빠인가 봐. 아마도 본차도 다둥이 아빠 차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자, 본차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앞차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우주인데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 뭐, 역시 돈을 들이면 좀 고급죠. 맞죠, 심표님? 그 전도 고급죠? 아니요, 뭐, 저 리무시트 앞차하고 틀린 게 뭐죠? 딱 보니까 이 핸들, 리얼 카본 핸들. 실제 카본 재질로 만들어지고 손에 땀이 차는 거 미끄럼 방지. 그리고 D컷으로 딱 되어 있어. 이게 포르쉐에 들어가면 몇백만 원인데. 금액이 80만 원인데 많이 허십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아, 여기에는 또 월드컵 하이라이트를 해놨네요. 어제 한국팀 너무 잘 싸워졌는데 딱 누르면은 그냥 뭐 장, 이 차는 그러면은 한 애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 이상 뭐 응? 어차피 18세 미만까지가 3자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용도로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해보자고요. 어쨌든 아빠가 멋을 내는 아빠인가 봐. 이렇게 착 카본 핸들. 어? 냉온 커블도 했네? 야, 한번 누르면 여름에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 앞에 2개 그리고 뒷좌석에 2개 총 4개의 냉온 커블도 리얼 카본 핸들. 이것만 해도 벌써 뭐 100만원 후딱 넘어가는데, 그죠? 네. 뭐 게다가 디럭스 리무진시트도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시트를 하는 이유. 자,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은 훨씬 덜합니다. 게다가 카본 핸들 운전 할만 나겠는데? 네온 커블로 탁 커피 한잔 먹으면서 장거리 갑시다. 야, 니들 뒤에서 텔레비나 봐라. 뭐 이런 모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부에는 라인 매트, 그 위에는 비싼데 신발. 맞죠, 심주님? 네. 어쨌든 앞차와 비교했을 때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시트 냉온 커블더가 들어간, 말 그대로 돈을 좀 썼습니다. 자, 그러면 2열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쪽도 한번 비춰주죠. 오! 2열 바닥 쪽에 실제 그레이 컬러네, 요트 바닥. 앞차는 로우 브라운 컬러로 했는데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했습니다. 뭐 색상의 선택은 지극히 취향이니까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취향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열도 역시 디럭스 니무니스트를 했습니다. 디럭스 니무니스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30mm 이상 빵빵한 쿠션, 그리고 여기도 버킷이 들어가요. 허리를 잡아주는,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2열에도 아마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가 보지. 그러면 그 친구가 더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키가 173, 요즘에 뭐 아이들은 더 큰데 들어가서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 시트는 회전 시트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중학생 이상 되면 회전 시트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인끼리 회전 시트에 앉아서 운행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 머리끼리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전 시트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커튼 하드에 블랙, 그리고 원단은 그레이. 쫙 내리면은 어우, 햇빛이 너무 가는데 완벽 차단, 완벽 개방 된다고. 그리고 주름식 커튼은 이만큼이 가려져요. 이만큼, 그죠? 예, 가려지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3열 쪽도 제가 한번 앉아봐야 돼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한 5학년만 되면 독립을 하려고 그래, 독립을. 아빠 말 안 들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지.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한테는 이 독립 시트를 줘야 돼요. 맞죠? 네. 예, 이렇게 승용차에 붙어 있으면 둘이 막 싸워. 예, 그래서 각각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이 카니발 9인승에, 둘둘둘 6인승에 이렇게 3열까지 독립시트가 된 것을 아이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게다가 당연히 뭐 이렇게, 야, 뭐 하이루프 있으면 우리 아빠가 좀 이렇게 좀 대우, 자기네들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 같아갖고 아빠 말도 더 잘 들을 것 같아. 맞죠? 이왕이면은. 그리고 하이리무진의 뭐 자랑은 뭐죠? 높은 개방감과 모니터죠. 맞죠, 심표님? 모니터 없으면 또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공통적인 뭐 예를 들면 축구, 뭐 축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동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월드컵을 봐야 되는데 할 경우에도 필요로 하고, 또는 잠시 쉴 때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딱 누르면 인산철 배터리가 30A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장 2시간, 3시간 동안은 TV를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담깁니다. 자, 이왕이면은 뭘 카니발 사는 건 당연해요. 카니발 사는 건 당연한데 이왕이면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하이리무진 사주면, 또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 줄 기아 쪽에 딱 계약했다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발견하신 분들은 차도 빨리 주지, 차값도 싸지, 마찬가지 튜닝도 너무 예쁘게 잘해주지, 뭐 당연히 아톤 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맞죠? 네. 특히 18세 미만 세 자녀를 두신 분들은 또 이상하게 뭐 벤츠 뭐 이런 거 샀다가는 아이들한테 결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네, 아이들한테는 정말 카니발 하이리무진 많은 게 없습니다. 그런 시기가 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애들이 또 뭐 중고등학생,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또 아빠랑 안 놀라 그러죠. 네, 그때는 뭐 그때 가서 벤츠를 딱 사시면 됩니다. 돈 많이 벌어갖고. 하지만 아이들이 어리다면은 한 번쯤 어느 차를 선택할지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글로벤 하이리무진 딱 사고 뭐, 아, 가자 하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뭐 뒤쪽도 한번 설명해야 되나요, 심표님? 뭐 뒤쪽에서 마무리할까? 뒤쪽으로 가요, 그러면. 뒤쪽으로 가시죠. 아, 아빠 유튜브 하는데 뭘 또 쳐다보냐. 자, 2열에서 마무리하려면 심표님 눈치를 주네. 3열에 이렇게 825에 775 붙여놨다고. 후석에서 마무리하라고. 역시 PD P가 있어요. 뭐 후석에서 보면 너무 예쁘죠. 상부에 뭐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아트원. 뭘 밟어? 아, 내가 브레이크? 뭐 다 시켜, 다. 자, 한번. 자, 밟았습니다. 놓습니다. 밟았습니다. 놓습니다. 사실은 밤에 봐야 더 예뻐요, 밤에. 밤에 보면 상당히 예쁘고, 월요일 출국이기 때문에 아직 유리막 코팅 하기 전이라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솔라가 노블레스 반사 필름, 기아 신형 로고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 그리고 바디킷, 그 위에는 듀얼 머플러 장착된 나름 멋을 내는 아빠 차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볼 땐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자, 후속 쪽도 한번 오픈을 했습니다. 자, 후속 쪽은 앞차와 동일한데 다 실어놨네. 좀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해서 실어놓지. 유튜브 촬영한다는데. 응? 동일하게 허니콤 블라인드가 되어 있고요. 항상 출구 전에 센터 쪽에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이 열리면 들어오고 문이 닫히면 다시 꺼지니까요. 그리고 완벽 차단, 완벽 개방 효과가 있고, 역시 비춰주시죠. 본 차량 앞쪽 상부에 29인치 모니터, 축구 하이라이트 1열에 2명, 네온 커블더 2열에 2명, 그리고 바닥에 유튜바닥 그레이 컬러, 3열에 독립 시트, 4열에는 이렇게 싱킹 공간에 3D 매트, 위에 기아 지급품, 아래쪽에는 말 그대로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되었죠.
자, 오늘 두 대 차량 모두 9인승입니다. 9인승이고, 사실은 9인승은 물론 뭐 사업자 업무용으로도 부가세 공제되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시죠? 일반 사업자가 있어. 개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 말고. 그리고 3자녀. 그러면 대박. 즉, 차에 대한 모든 경비 치료도 할 수 있고, 취득세 85% 감면 혜택. 내년부터는 개별 소비세가 아마 300만원까지도 다자녀한테 혜택이 있다고. 더 줘야 돼, 사실은. 다자녀 키우시는 분들 정말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그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지탱할 미래 꿈나무들이죠. 사실 더 줘야 돼요. 뭐, 저희도 좀 여유가 있으면 뭐, 할인할까? 뭐, 노래방 기계 뭐, 이런 거 팍팍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아트원24 채널에 오시면은, 이게 사용자 용도는 정말 다양해요. 오늘은 아마 다자녀 아빠들이 고민을 할 거 없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시면 복 받을 거다라는 영상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모레 또 우리는 연휴입니다. 나름 용인 전시장에 차들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지원 나가요. 더불어 캠박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쪽과도 함께 연계해서 멋있는 영상 만들어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아트원24 구독해주세요. 뭐 구독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